네, 대세 배우 박보검 씨가 우리나라에 이어서 타이완까지 사로잡았네요. Bring the action. 따자하오 타이완 펀스만 와스프 바오제. 대만 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정말 반가운 마음입니다. 해외 팬미팅의 출발지로 타이완을 선택한 박보검 씨. 천재 바둑기사 역할로 활약한 드라마가 수출이 되기도 전인데요. 팬미팅은 티켓 예매 시작 7분 만에 매진됐고요. 2,500여 명의 해외 팬들이 몰려서 박보검 씨의 인기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대단해요! 박보검 씨는요, 자신이 출연한 드라마의 주제곡을 피아노로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등 현장을 찾은 팬들을 위해서 새로운 면모를 뽐냈습니다. 피아노도 잘 치네요. 멋지죠?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소감으로 팬미팅을 마무리 지은 박보검 씨. 한국을 뛰어넘어 한류 스타로 자리 잡은 박보검 씨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배용준 씨가 진행 중이던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지난 2009년 한 식품 제조사는요, 배용준 씨가 대주주로 있던 요식업 운영업체와 위탁 판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문제가 발생해서 계약이 해지됐고요. 식품 제조사와 배용준 씨는요, 여러 건의 법적 분쟁을 겪게 됐습니다. 그런데 재판 도중 식품 제조사가 시위를 벌인 건데요. 당시 배용준 씨는 소송이 걸린 회사의 지분을 정리해서 손을 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앞에서 돈에 미친 배용준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인 겁니다. 법원은 배용준 씨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서 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님에도 인격 모욕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을 해서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빠와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딸바보 세 가족이 합류하네요. 첫 주자는 배우 양동근 씨와 6개월 된 딸 조인데요. 예! 마이크를 씹어 먹어! 마이크를 씹어 먹어! 귀엽죠? 씹어 먹어! 벌써 수익이 남다르네요. 네네. 자, 이 분야는요, 첫 번째로 예고편이 공개돼서 똑 닮은 붕어빵 외모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오지호 씨도 합류 소식을 밝혔는데요. 초다이는 아들, 딸? 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지호 씨는 딸과 함께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새 식구가 됐습니다. 이미 첫 촬영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고요. 하고 계속 붙어 있고 하면서 그런 이제 정 느낌 같은 거를 느낄 수 있어서 본인은 되게 좀 좋은 시간이었다 얘기하더라고요. 연예계 사랑꾼 인교진 소희연 부부도 딸 인하은 양과 함께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새롭게 합류한 세 가족 공동 육아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시청자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세 가족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죽었습니다. 범국민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숱한 명장면을 남겼던 태양의 후예. 자, 그 가운데 많은 화제를 모았던 이 장면. 와인키스 장면이죠. 되게 먹고 싶은가 봐요? 방법이 없진 않죠. 되게 로맨틱한 분위기와 함께 송중기 씨의 남자다움이 맞물려서 여심을 흔들었는데요. 이 낭만적인 와인키스가 코믹 패러디를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송중기를 네가 하겠다고? 할 수 있지 말입니다. 자, 좋다.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자, 간다. 뭘 할까요? 아이스크림 먹자고요? 죄송합니다. 근무 시간엔 군인 신분이라 먹지 못하지 말입니다. 잠깐만. 방법이 아예 없진 않죠. 어? 네. 눈 뜨고는 못 봐줄 장면으로 바뀌었죠? 네. 안 했으면 했는데요. 송중기지 말입니다. 어? 자, 와인키스 패러디에 동참한 걸스데이 미나 씨인데요. 네, 상대역 강중기. 아, 너무하네요. 네, 접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실제 드라마가 아니고요. 네, 패러디 장면 맞습니다. 제 연기 어떤가요? 와, 되게 먹고 싶은가 봐요. 음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진 않죠. 자,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자, 이렇듯 수많은 패러디를 양산했던 드라마 태양의 후예. 근데 태양의 후예도 패러디 장면이 존재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화보의 한 장면처럼 써있는 우리 서상사 진구 씨.
이내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그때 우산 속으로 황급히 들어오는 이 남자. 준이랑입니다. 우산 좀 같이. 이 장면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개봉 당시 상영관을 여성들의 환호성으로 가득 메웠다는 강동원 우산 장면인데요. 둘 다 막상막하로 멋지네요. 네네네. 정말 똑같이 패러디에 성공했습니다. 너무 매끄럽게 재밌었고요. 내부자들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던 이병헌 씨. 영화는 개봉도 못했는데 두고두고 회자되는 명대사를 남겼죠. 미련을 버려. 모이 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다음 참가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리스마 가득한 이병헌 씨가 패러디를 만나면 반갑습니다. 요즘 병원 다니고 있는 이병헌입니다. 이병헌 씨. 병원 씨. 네. 우리 병헌 씨는 만약에 우승을 한다면 상금을 어디다가 쓰고 싶으신가요? 모이 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해야지. 모이 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해야지. 바뀌었네요. 장난 나랑 지금 하냐고. 네, 장난 나랑 지금 하냐. 뭐하는 거예요? 풀어야지. 어깨 풀어야지. 얘는 이렇게 이 패러디 때문에 웃지 못할 일을 겪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할머니 뵈러 이제 시골에 내려왔었는데 갔는데. 밥 먹고 있는데 애들이 한 명씩 장난 나랑 지금 하냐면서 목을 계속 하는 거죠. 밥 먹고 있는데도 장난 지금 풀어야지. 장난 지금. 자, 지난해 문근영 씨가 1박 2일을 찾아서 멤버들을 설레게 했잖아요. 그 후로 8개월 후 제가 부탁드렸네요. 여사친 저기서 그녀이가 왔는데 그날의 바지와 그날의 모자 혹시 문근영 씨가 다시 온 건가요? 에어로빅 하시는 분인가? 저기 잠깐만 고대로 요런 이렇게 나가지 잠깐만 아닌 거 맞죠? 앞으로 나가세요. 이렇게 나가시네요. 이번에는 문근영 씨를 패러디한 박나래 씨였습니다. 박나래예요. 세상 역적이야. 한 열심히 준비했는데 반응은 안 좋았어요. 제가 대격에 여기다 보면 넌 줄 알고 넌 싸. 여기 보면. 심지어 믿었던 절친마저 이 패러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머리통이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이 그림 오랜만에 그렇지. 네, 큰 웃음을 준 스타들의 패러디 열전. 다음에는 또 어떤 패러디가 등장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승화의 연예수첩이었습니다.